애들 엄청 비웃네요, 이거를. 그래요. 랩 발성이 안 좋음. 아마추어 같음. 랩 발성이 안 좋대요, 저한테. 네. 그리고 존나 잘한다 라고 돼 있는데, 댓글에 왜 이렇게 까는 거 같지? 까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칭찬을 해주는데 까는 거 같다고 하네요. 깨어 있는 척. 댓글에 그건 너가 지금 하는 거고. 저에 대해서 좋은 거는 안 읽을게요. 안 좋은 것만 읽을게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 얘네는 BY가 제 음악을 안 들어보고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심바 자와는 어그로가 문제임. 내 이름을 잘못 읽네요. 심바 자와라고 읽네요. 네. 제 이름을 잘 모르나 보네요. 아, 얘 아직도 랩해? 심바 자와 개털린 음악 낼 때마다. 이 사람 내 이름을 모르네. DJ 이런 거면 멜론을 오래 한 사람들 아닌가요? DJ 이런 거돼 있는 사람들은 멜론을 오래 한 사람들 아닌가요? 어떻게 데자뷰 그룹에 들어갔지? 그러게요. 와, 진짜 자기들 세상에 사는구나. 어그로만 아니었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음악이, 제가 어그로를 끌었다 쳐요. 그럼 음악이 구려지나요? 잘 모르겠는 얘기들이 많아요. 저 진짜 공감이 잘안 돼요. 리릭시스트가 욕먹는 게 아니라, 심바자디는 평소 어그로 끄는 것 때문에 아무리 가사 좋은 노래를 내도 그게 진심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러면 그런 걸까요? 리릭 시스트는 평소에 제가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러면은 가사 좋은 걸 내면 진심으로 안 느껴진다는데, 저는 항상 가사하고 행동하고 비슷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좀 있네요. 그리고 쿤디 판다는 앨범은커녕 곡을 낸 적도 없었는데 개소리 하죠? 쿤디 판다가 앨범을 낸 적이 없다고요? 재건축이라는 앨범이 나왔다고 반박 댓글이 있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데자뷰 그룹, 데자부입니다, 데자부. 데자부에서는, 앨범을 잘 내는 아티스트들을 골랐다는 점이 있는데, 별의 별게 다 있군요, 진짜. 안 뜨는 건 뭐다? 구린 거다. 네,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얘 쇼미 나오지 않음? 곤조랑 뭐 어쩌고 하기엔 좀 딸리는 것 같은데. 쇼미 나오지 않음? 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날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실 뭐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예 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욕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디 올라갔나요? 욕먹을 만한 그런데? 되게, 잠시만요. 저도 이거를, 근데 사실 노래 제목도 그렇고 컨셉이 있잖아요. 욕을 먹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놀랍진 않아요. 욕을 하겠지 싶었어요. 왜냐, 욕을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제목도.
창모 씨의 메테오가 실시간 멜론 차트 1위를 했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받아야 할 일이네요. 상업성을 추구하는 아티스트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트로피를 딴 거죠. 네. 아티스트 순위가 검색어 순위가 아이유 다음 창모네요. 와, 창모 대단하구나. 네,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네, 뭐 크게 뭐 네, 그렇습니다. 아, 피곤하네. 일요일이라 그런가 저도 피곤하네요. 후. 형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까요? 근데 저거는 진짜로 상업성을 끝까지 추구한 사람들이 상업성을 근데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그거를 그게 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보컬 한 사람이 잠깐 저는 전혀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아 나는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별로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네, 저는 그냥 가장 최고의 앨범을 얘기했을 때 모두가 공감하는 최고의 앨범을 내고 싶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전혀 사실 저게 1위를 한 거에 있어서 개인이 목표를 이루었다, 창모님이라는 어떤 개인이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 부분 승진했다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진 않잖아요. 저랑 다른 직장인데. 신바자디님은 영감을 어디서 받나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를 보통 성경도 그렇고 제 주변 그렇지 않을까요? 욕먹는 게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욕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뭔가 아픈 것 같으면서도 나름 달콤해요. 욕먹는 것도. 네, 괜찮아요. 씁쓸하긴 한데. 신곡. 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도 병신들 막 이런 느낌은 잘 없어요. 왜냐면은 진짜 전문가들은 제 랩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악플 달게요. 악플을 이름도 잘 몰라요, 저 사람들. 심바자와, 심바와, 막 이렇게 읽어요, 제 이름을. 삼바, 막 이렇게 읽어요. 아예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욕을 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굳이 가슴 아파야 하느냐라고. 의식 있는 척 한다. 그게 내가 얘를 싫어하는데 얘는 가사에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하는이 느껴지는구나. 근데 너는 내가 싫어해. 그러면 의식 있는 척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랩 잘한 척 한다고 하는 것도 봤어요. 랩 잘하는 척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랩을 잘하는 척 한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척인지 잘 모르겠어요. 랩 잘하는 척.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너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갔을까 싶었지. 플로우가 단순하다. 들을 줄 모르니까 단순하게 들리는 게 아닐까요? 플로우 단순하다. 그럼 플로우가 복잡한 게 좋은 건가요? 해보겠어요. 무협지에서 보면요. 초식이 단순하고 일직선인 어째? 저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뭐 단순하다 이러는데 그러면 뭐 복잡한 거 들으러 가세요. 국내에서 힙합 리스너 중에 헤비 리스너가 주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힙합 엘리를 기준으로 한 30%? 힙합 엘리를 기준으로 30%. 힙합 갤러리를 기준으로는 한5% 되는 것 같아요. 5%도 많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잘해요. 아니... 네, 그래서 그뭐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경우가 간혹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그럴까봐 제가 이런 데서 지인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잘. 네,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저는 뭐 그냥 좀 잠깐 시간을 잠깐 때워야 돼서 켰는데, 방금 뭐 하드 리스너 얘기하셨잖아요. 하드 리스너들이 있죠. 그리고 저도 그 하드 리스너 출신이에요. 근데 네, 저런 랩이 되게 유니크한 건데 저거를 아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어요. 별로일 수 있어요. 저걸 이제 못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진짜 와 덕화여 퇴보하는 것 같은데 기분 다시 와 진짜로 솔컴. 진짜 말문이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꽤. 요, 지금 방금 하드 리스너 비율 한2% 깎인 것 같은데. 맞아, 이거 맞는 말이야. 앨범이 나온 건 알고 있었고, 첫 번째 뮤비로 빅매드가 나온 거잖아요.
길 존나 그렇게 쓰는구나 이 사람. 이 브루클린이라는 사람 무대 위에 무대리 같지 않아요? 말투가 그런데? 여러분 무대 위에 무대리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누가 예측하... 봐봐 힙합밸리 오래 한 사람들은 이 사람 알아본다니까. 무대 위에 무대리가 누구냐면요 저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새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 브루클린 이 사람 얼마 전부터 글 쓰는데 진짜 무대 위에 무대리 같던데요? 네 아이디도 딱 무대 위에 무대리 같고 진바형 대자뷰 합류 축하 고맙습니다. 한 2년 했는데 모르는데 저는요 힙합밸리를요 한 이제 내년이면 9년 차예요. 11년부터 했으니까 힙합밸리를 9년이나 거의 군대에 있을 때 제외하고 매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알죠. 저 힙합밸리 10 고인물이기 때문에 11년도 여름 지나서 겨우 가을 15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IMJM 위더 플러그 송캠프가 나왔네요. 컴필 앨범 제작기 드디어 공개. 컴필 앨범 나오나 보네요. 대단.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커뮤니티를 제가 무슨 집착해서 한다 이런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랩을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냥 제 모든 관심이 여기 쏠려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본기 잡기용 분배비트 추천 좀요. 기본기 잡기용 그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밀크본의 Keep It Real이라는 인스가 있어요. 밀크본의 Keep It Real이라는 인스트루멘탈이 있고 그리고 그 게토 컨셉의 Much Love라는 게 있는데 Much Love Instrumental 들어보실래요? 드럼 어렵지 않고 그런 걸로 좀 머리 많이 기셨네요. 네. 저를 빡빡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빡빡이로 생각하고 약간 제가 막 대머리를 엄청 고소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대머리를 한 1년 반 하고요. 지금 대머리를 안 한 지가 한 2년 반이 다 돼가요. 2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를 졸라 대머리로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원래 머리가 길었던 시간이 더 긴데 근데 저 짧았던 시절이 얼마 길지가 않아요. 저 머리 밀은 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놀랍게도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시절은 전부 제가 머리를 길게 지냈는데 사람들이 저를 머리가 졸라 짧고 막 평생 그렇게 대머리로 살아온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직하셨나요? 매직한 게 아니라 원래 제 머리카락이 한 이렇게 반 곱슬이고요. 파마를 했다가 파마를 풀긴 했어요. 매직을 한 거가 아니라 그 매직 약 갖다 파마 풀. 그때가 임팩트가 있었다고요? 그냥 그때 방송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 죄송한데 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하이라이트 시절이어서 아 그렇구나
그런가? 쇼미식스 때 나와서 대머리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명반인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보통 힙합 리스는 명반 중에서도 각자 마스터피스라 생각하는 앨범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마스터피스인 앨범 궁금해요. 마스터피스인 앨범 정말 질투나는 일인데 저는 현 이게 요번에 2010년대 그 랭킹 10위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2010년대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대단한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진짜 많이 막 누군가가 막 진짜 이론을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앨범이 아니라도 그 힙합 느낌 자체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게 참 희망적인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온 앨범이 좋을 수도 있죠. 밭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정말 많이 돼서 나온 앨범이에요. 프로덕션 자체가. 근데 힙합이라는 게 매력이 그렇잖아요. 못 배운 사람도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느낌? 물론 공부를 하면 더 좋겠죠.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못 배운 사람한테서 나오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111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새 이제 앨범 내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많이 생겨서 앨범이 아니라 싱글을 내고 나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좀 생겨서 하고 싶은 일을 좀 할 생각이에요. 한 달 좀 넘도록. 그러고 이제 아마 BY랑 미국 공연을 같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또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이 진짜 살도 너무 많이 찌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한데 어쩔 수 없죠. 일단 미국을 갔다 와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운동이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운동을 좀 못해갖고 여행 아니고 공연 투어가 있어요. 그 BY 미국 투어, 북미 투어를 하잖아요. 그거를 같이 가기로 해서 그 전에 아마 근데 곡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생각하기로.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 앨범을 앨범이 아니라 노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정도. 강아지 시간 걸 이렇게 귀엽. 저 강아지가 귀엽기로 좀 유명하죠 이 동네에서.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사람을 너무 겁내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사람 엄청 좋아하는데. 언 졸려? 하여튼 저희 가 뭐 축하받고 이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노래 아파 아우 다리 긁었어. 아파 네, 하여튼간에 제가 뭐 엄청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잘해서 해야죠. 그럼 BY가 잘해서 얻은 거죠. 저는 그냥 BY랑 친하니까 얻는 이득인 거고요. 뭐 멋있다고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만 뭐 멋있는 것 없을까요? 멋있는 음악이라든지 컨택 DM은 어떤 수단으로 받으시나요? 아 그거 그 링크 연결해 놓을게요. 회사 통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링크를 연결해 놓을 건데 올 거고 제가 피처링이나 뭐 이런 거라면은 회사를 통해서 페이 조절해가지고 작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막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죠. 너무 하고 싶은 게 굳이 아니면은 뭐 회사를 통해서 페이 조절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컨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정말 좀 그렇네요. 뭐 흥미 있을 만한 그런 거 없나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를 그만 써야 되는 시대가 오나 보네요. 유튜브로 가야 되나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나온 음악들이 정말 애정이 많은데 이제는 이 돈을 내고 업로드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서 네. 회사 메일로 보내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컨택트 그거 계정 연결해 놓을게요. 리얼 유튜브로 이적해야겠어요. 그렇게 하렴.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디젤의 음악을 하나 들을 거예요. 처럼 있었지 몰래 그리고 비처럼 시간은 금방 지나가 내 아빠 차는 렉서스에서 말리부로 지냈던 애는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나는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했어 즐기는 드럼과 베이셔 Please 내 외모는 상관없어 Please 옆집 아저씨랑 친해졌고 난 밤마다 핸드폰을 잡고 있을 시간 Please 난 다 날려버렸지 시원하게 하지만 남아있어 내 맘 한켠에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 왜 짖은 거야? 언니야? 왜 짖었어? 매트 매트 잠시만 이득이 안 나는데요. 이윤이 안 나와요. 네, 브록햄튼이요. 브록햄튼 좋죠. 슈가라는 노래를 최근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슈가라는 노래 좋은데 그 보이그룹 진짜 그 자기들이 표방하는 그 보이그룹 네 보이그룹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보는데 근데 참 웃긴 게 걔네 그걸 보면서 큐트하다거나 프리티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케이팝은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네 아마 얼굴이 헬쓱해진 건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새 아, 몸 다친 이후로 또 못했더니 그래갖고 이제 좋잖아요, 브로킴들. 뭐,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막 되게 들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나면 아 축하해요 막 진짜 좋겠다 막 이러는데 아 좋죠. 제 음악을 누군가가 믿고 투자해 준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죠. 그렇다고 제가 막 아 너무 행복하다 막 아, 너무 행복해 행복에 젖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안정을 좀 찾았다. 그게 행복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엄청 좋아요. 더 르네상스요? 그 앨범 존나 명반으로 유명한데? 원래가.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언급이 되지 않을 뿐이지. 그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NPC. 더 르네상스는 졸라 샹샹 명반이고요. 네. 헤드라이너에 프랭크 오션과 트래비스 스캇이 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네요. 오, 트래비스 스캇 공연 한번 보고 싶다. 제이콜 이을 2020년 NBA 올스타 초청 가수는 오늘 왜 피곤해 보이지? 예,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을 많이 봤다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그 더 르네상스 앨범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 있을까요? 존 웨인의 패싱 펜시즈인가요? 패싱 펜시즈면은 비트 테이프인가요? 그거? 저 존 웨인 앨범 되게 최근에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전 랩 앨범 넘버 원, 투를 되게 좋아하죠. 존 웨인 앨범 정말 맛있죠. 존 웨인 한 곡만 들을까요? 존 웨인의 These Words Are Everything이라는 앨범 이 곡을 되게 좋아해요. 블랙 매직이라는 앨범도 좋아하는데 일단은 국내 댓글은 많은 거 아니에요? Underrated라는 댓글이 다수라고요? 전혀 Underrated 아 Underrated 될 수도 있죠. 근데 역대 최고 앨범을 꼽고 이러면 보통은 진짜 메인스트림 힙합 예를 들면 나스나 제이지나 뭐 시대를 지나서 릴 웨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니까요. 스타 플레이어들. 근데 큐팁은 프로듀서의 위치에 있고 예 또 그마저도 약간 프론트맨 이미지보다는 뒤에서 언니야 짓지 말랬잖아. 정색을 하게 만드네요. 언더레이티드라는 댓글이 대다수라서 언더레이티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앨범이 정말 무시당하네 이래서 언더레이티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게 왜 안 틀어질까? 제 인터넷이 지금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어? 이 사람들도 악플 많이 달리는구나.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근데 그게 그 앨범이 상업적인 결과를 이루어야 할 앨범인가요?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큐팁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 영향이 후대에 영향을 미칠까에 신경 쓴 사람이죠, 큐팁은. 그리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MPC 2000XL 그 영향력 안에 아티스트들이 받는 영향력이 대부분일 텐데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예요. 큐팁은 전혀 언더레이티드 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네요. 제가 아티스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앨범 제일 대중적이라고 생각해요. BTS 앨범 중에. 아, 뭐 오히려 ATCQ 앨범이 훨씬 대중적이었을 수도 있죠. 래퍼는 마치 철학자 같은. 창훈아,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랩을 할 거면 랩을 하고, 어?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니까 힙질이 소리 듣는 거야, 이 새끼야. 후배인데, 이 새끼가 개소리를 많이 하고, 제 옆에 있을 땐 정신을 많이 차렸었는데, 요즘 정신 좀 못 차리네요. 뭘까, 이게 왜. 그렇긴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서 만든 앨범들이 있어요. 보통 그걸 약간 언더그라운드 성향이라고 하죠. 근데도 우리나라보다 시장이 커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 근데 음악에 그만큼 더 투자하고 이 부의 축적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큐팁은 애초에 데니 브라운 신보도 큐팁 총괄 프로듀서라는데 좋더라고요. 데니 브라운이 지금 언더그라운드 테크를 제대로 타고 있는 대표 사람들도 있고요. 큐팁, 이제 ATCQ는 마지막 앨범을 냈으니까요. 큐팁이 솔로 앨범이 과연 더 나올까요? 이제는 진짜로 프로듀서로서 후임 양성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큐팁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이, 디안젤로가 과연 다음 앨범이 나올까요? 모스테프가 다음 솔로 앨범을 내려고 할까요? 블랙스타2가 나온다는 뭐 소문은 있었는데 저는 사실 기대는 안 해요. 둘 다 음악이 이제 너무 그 본인들이 심취한 영역들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짧게 짧게 그냥 얘기나 잠깐 잠깐씩 하고 저는 이따가 나가봐야 돼서 끄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더 늦게 나와도 될 듯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디안젤로가 다음 앨범을 과연 낼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지금 완벽한 트릴로지를 완성해놨기 때문에 전 디안젤로가 다음 앨범을 만들려고 발사심을 하진 않아도 이제는 진짜 그냥 돈 떨어지지 않는 한 진짜 그냥 즐기면서 하고 싶은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전 디안젤로 팬으로서 그 다음 앨범이 과연 뭐가 나올지 상상이 안 되기도 하고 나오면 좋겠죠. 우리에게는 축복 중 축복이죠. 디안젤로의 앨범이 다음 앨범이 나온다는 건 정말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5일 전에 스눕독과 아이스큐브의 음악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players and pimps, we'd like to welcome you. Run the streets around the world. I'm a Long Beach East Side mad ass on the tip gang bang slap a bitch nigga. I been getting hit on the grind, getting mine. Ask the homies on the 920, you know we still on niggas. Switch up on the tip gang bang slap a bitch nigga. I been getting hit on the grind, getting mine. Ask the homies on the 920, you know we still on niggas. So talk bitch shit, real niggas feel this. Let's get rich under the sun.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피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믹스가 보니까? 오피셜 아닌 것 같은데? 네, 오피셜이 아닌 것 같네요. 어쩐지 개구리더라. 싱크가 안 맞더라고요. 랩은 좋은데. 딥셋이요? 딥셋은 제가 이틀 전에도 보다가 잠들었어요. 딥셋 음악을 듣다가 잠들었어요. 딥셋 좋죠. 저희 서리가 대부분 딥셋 존나 팬이에요. 네. 딥셋 앤덤. 제가 아까 중간에 스눕독 거 듣다가 한번 뒤로 돌렸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박자를 절더라고요, 스눕독이.
그래서 이게 오피셜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트렌드를 차용하려고 지금 이 오프비트 랩을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해서 넘겼는데 믹스도 뭔가 아닌 것 같아. 제가 밑으로 내려서 댓글을 보니까 이게 9만 명밖에 안 봤길래 아 이게 아니구나 오피셜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아니 이게 진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현역 래퍼들 중에서도 박자를 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랩은 잘하면 장땡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박자 개절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못 들어요 이거. 제가 저스티스 형이랑 랩 얘기할 때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박자 저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한데 그거 애들 뭐 엇박이니 뭐니 하면서 개소리 하는 거 좀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못하는 건데. 근데 약간 방금 수도독이 거기서 박자를 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서 돌려서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과연 수도독이 박자를 절었을까 해서. 근데 보니까 오피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 한번 들어보자고요. 잠시만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I'm a Long Beach Eastside, mad ass lunatic, gang bang, slap a bitch, nigga, I'm picking a cat on the ground, getting my ass, the homies on the night, 2-0, you know, we still. 요런 박자들이 사실, 싱크가 안 맞아서 나오는 박자인데, 이렇게 랩을 하는 걸 보통 이제, 제 주변에서는 앞박자를 타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급해서, 박자가 너무 급하다. 그러니까 랩하느라 바쁘다 보면 랩이 저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 흑인 래퍼들은 랩을 거의 누워서 하는 느낌으로 레이백이 되고 그 대명사가 스눕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눕독이 이렇게 랩을 한다? 이스트코스트 옛날 래퍼들이나 이지같이 아예 랩을 랩보다 스타성으로 뜬 사람들은 모르는데 스눕독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랩을 할 리가 없어요. 어쩐지 개구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돌려 들은 거예요. 제가 증거예요, 증거. 이게 아닌데 싶어서 본 건데. 딥셋이나 한번 들읍시다, 우리. 안 절잖아요 박자. 뒤로 타죠 되게. 주얼드 랩스타일 진짜 특이하다고요? 신바님이 데자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요? 잡일을 제가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유통 미팅, 유통 페이퍼워크, 저작권 페이퍼워크, 뭐 제가 피처링하기 싫은데 연락 와갖고 지랄하는 사람들, 회사 핑계대기, 아 회사에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좀 거절하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죄송한데 싫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 좀 거절하기 좀 그런 거 아 지금 회사 일정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정도 그런 거 편하고. 그리고 제 일을 제가 어디 미팅이 있거나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해서 저를 업무에 데려다 주고 업무 끝날 때까지 저를 매니지먼트 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죠. 매니저 동생들도 착하고 그래서 오히려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24일 블루프린트 오시나요? 생각해보고요. 근데 가도 제가 하루종일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잠깐 가서 잠깐 놀고 오는 게 회사 없을 때 제가 이거 전에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 회사가 있으면 제일 좋은 점은 아티스트가 직접 했을 경우에는 구걸이 되는데 회사가 있을 때 하게 되면 비즈니스 컨택이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니 회사가 있으면 제가 안 좋을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 그런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무슨 회사가 내 돈을 가져가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회사는 제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주니까. 제가 레슨을 왜 안 했냐? 레슨 왜 그만뒀을까요? 제가 레슨을 왜 그만뒀을까요? 안 해도 돈 대충 벌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레슨을 그럼 왜 해요? 제가 레슨생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할 때마다 이 새끼들 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병현 대표님 잘해주시나요?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쵸? 근데 하여튼간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공연을 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뭐 독도수호 힙합 페스티벌 이런 데다 제가 편지를 보내요. 막 안녕하세요, 저는 심바자와드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도 힙합 페스티벌에 가고 싶은데요, 불러주실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도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그럼 너 무료로 해, 이렇게 하면 제가 아 그건 안 되겠는데요, 돈을 주셔야겠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런 컨택트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그런 공연들도 컨택트가 회사 단위로 가요. 개인에게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컨택트나 이런 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자존심 상하고 괜히 얼굴 붉히고 짜증나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좋죠. 네, 딱히 안 좋거나 할 거는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은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뭐 언젠가 족 같아지겠지 이런 게 아니라 회사에 제 창작에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그냥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켜서 열받아갖고 존나 뭐라고 해도 회사에서는 그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조건을 들었어요. 내가 조건린 대로 하게 해달라. 만약에 나한테 이제부터 들어왔으니까 너 운동 존나 해서 살 존나 50kg까지 빼고 머리 젖은 머리 하고 그때부터는 막 인스타그램으로 여자들한테 막 이쁨 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연예인처럼 해야 된다, 인스타그램도 회사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 뭐 꺼지라고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조합이 너무 좋은 듯.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사실 BY랑 저랑 보는 목표가 같으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저하고 크루 하고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BY가 음악 들어보게 되고, 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된 경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제가 계약한 지, 사실 서면상으로 계약하고 활동을 지금 이제 이제 발표가 나서 그렇지, 원래 그전엔 좀 이 회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발표가 좀 늦어졌는데 지금 일정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나온 건데, 저는 두 달 뒤에 재계약을 해요. 우리 회사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를 저를 케어해주고 있고요. 계약 얘기는 이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그래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 계약을 거의 맞춰주는 편이라서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멤버 조합은 이제 음악이 또 나와보면 더 알지 않을까요? 새로운 음악들이 나올 테니까. 서리는 서리고, 서리는 서리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따로 있어요. 존나 딥셋 저희 개 좋아하고, 저희 막 존나 스톤스로우 졸라 좋아하고, 브랜피더 이런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진짜 언더그라운드 음악이나. 근데 이제 비양형은 거기서 그 전자악기적인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힙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그리고 CJB95 그 친구 종빈이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에 있어서 진짜 정말 재능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같이 제가 하자고 한 건데, 서리에서 뭐 희수 뭐 이런 친구도 많아가 자기 만화 제대로 그릴 건데 그때는 좀 더 뭔가 더 색깔 있는 크루가 되겠죠. 근데 서리하고, 그러니까 데자부하고는 아예 다른 결의 음악을 할 거라고 봐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멤버들이. 그러니까 근데 서리일 때는 서리 모드로 약간 언더그라운드, 좀 더 언더그라운드틱하고 좀 더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음악들을 하겠지만, 데자부일 때는 예술성 이꼴 상업성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데자부요? 데자부 멤버 뭐 제가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 언젠가 들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대표님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BY 대표님한테 물어보세요. 또 들어온 사람 있냐? 없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그 계약 그 자체. 왜냐면 제가 이렇게 굉장히 막 신경 써가지고 조처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정규요. 다음 정규 앨범은 제목이 있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는데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뭐 몇 명 없잖아요. 저는 다음 정규 앨범 제목은 전설이라는 타이틀 앨범이고요. 제가 2집, 신바자와디 2집이 아니라, 신바자와디 세컨드 LP가 아니라, 비앙하고의 합작이에요, 저하고. 신바자와디, 비앙의 합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지 않을까? 재건축하고 되게 다른 느낌의 비앙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네임즈에서의 앨범으로 봐야지 되는 거겠죠. 뭐. 네. 나스 앤 데미안 말리 이런 느낌이겠죠. 제이지와 그 링킨 파크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냥 친한 아티스트끼리 앨범 하나 해보자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느낌들이 굉장히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노래가 하나 듣고 싶어갖고. 제지팩트 같은 팀 단위의 그건 아니지 않을까. 제지팩트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예. 근데 저는 그냥 비앙하고 요번에 앨범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라서. 그 히파밸리 유저 아니세요? 지알리1님? 지알리1님? 히파밸리 유저신 것 같은데. 아이디를 많이 팬 것 같아요. MF둠 아이콘 쓰시는, 아, 맞죠? 맞네요. 이거 제가 지금 확인했어요. 네, 기대된다고 얘기해주시니까 뭐 감사하고요. 일단은 비앙이랑 저랑 합작 앨범을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전설이라는 타이틀을 달았고,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몇 트랙이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한 10트랙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10트랙 기준으로 좀 잡고 있고요. 눈썰미요? 저는 눈썰미가 막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충 누군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 OGBeeper님은 힙겔 유저시잖아요. 힙합 엘리 유저는 아니신 것 같은데, 힙겔 유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냐면은 OGBeeper님이 얘기하셨던 말을 똑같이 누가 힙겔에서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랩으로 죽이는 앨범인가요? 랩으로 죽이는 앨범이냐? 저는 사실 모든 앨범을 그냥 그러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막 랩을 막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걸 바라시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랩이 죽인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아, 물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앨범 하나를 채운다? 아, 저는 못 들어요. 저는 맙딥 이런 약간 칠한 느낌인데 거기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너무 긴장감 있어, 이런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되는 랩보다 저 새끼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그 섬세함에서 오는 그 긴장감? 버벌진트 같은 사람들 랩이 좀 그렇죠. 저는 그래서 현란함을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치밀함을 추구할 수는 있어도 현란함을 추구하진 않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지마인드 병신님. 작업 하나 하실래요? 저 1분 뒤에 꺼지는데 이제 저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그 하여튼 그런 거는 하잖아요. 36초 뒤에 꺼져요. 근데 제가 또 키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비앙과 합작 앨범 전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도 거기에 못 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앨범을 대충 만든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앨범이 족같이 나오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족같이 나올 리가 없죠. 저랑 비앙이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에다 글 많이 써주세요.